선생님 집착이 돼요, 선생님. 아니지, 집착을 하면 자꾸 남자가 질려해. 엄마는 그 성격이 또 강해. 김연기고 아니라는 걸 빨리 들어야 돼. 근데 선생님 지금 그 개띠를 만났는데 그 응. 사람 그 사람 아니에요, 선생님. 안 돼. 안 돼. 그 사람이 떠나요, 선생님. 응? 그 사람은 엄마를 좋아하는 느낌이 안 들어. 아, 좋아. 좋아하지 않아요, 선생님. 그건 엄마 마음이잖아, 지금. 사람은 나쁘진 않아. 네. 근데 네. 말이 이중 말이야. 겉은 그래요? 착한 척. 네. 속은 능그렁이. 아. 근데 엄마는 사람을 너무 잘 믿어. 네, 선생님. 그리고 엄마는, 선생님. 엄마는 원래 우리 사주야, 신이. 선생님, 지금 폐암 학원을 하고 있는데요. 응. 근데, 안 돼, 잘. 엄마 잘 봐. 네. 작년, 재작년부터 더해. 응. 그리고 엄마가 자꾸 마음이 떠. 떠요, 떠, 선생님. 지금 체력이 응. 떴어요, 선생님. 응. 그러니까 내가 관심이 별로 없어, 자꾸. 터에서 자꾸 엄마가 터를 밀어내는 거야. 안 되는 자리 아니란 말이야. 맞잖아. 선생님, 저 말려 놓으세요. 안 좋아요, 선생님. 아니야, 아니야. 엄마는 그 대신 남자를 멀리 해야 돈 벌 수 있어. 선생님, 저도 그 생각 했어요, 지금 최근에. 최근에 진짜 또 내 마음을 이렇게 먹었다가 또 혼자 울고 또 혼자 그래. 아, 그래요. 남자가 없으면 엄마는 일하는 데 집중을 한단 말이야. 그럴 것 같아요, 선생님. 근데 남자가 있으면 거기 빠져버려. 아, 맞아요, 선생님. 진짜 그래요, 선생님. 응. 근데 그거 없어야 돼. 특히 올 내년에는 내 남자 없다고 생각해야 돼. 이러고 있을 거예요, 선생님. 쪽 그 사람은 그냥 곁을 줘, 그냥. 곁만 줘. 응? 네. 그래야지 엄마한테 괜찮아. 선생님, 저 짝이 언제 나타날까요? 응? 내가 하잖아. 엄마는 사람은 늘 있어. 없지는 않았어, 지금까지. 네, 맞아요, 선생님. 근데 다들 그지 것들만 와. 왜 그렇게 맨날 돈 없는 남자 만나질까, 선생님? 엄마가 꽃먹 조금 내가 하자. 잘난 놈은 엄마가 커트를 시켜버리잖아. 아. 재수없다고. 그런 게 있어요, 선생님. 아니 돈 있는 거는 당연히 자기 갑질을 하겠지. 엄마는 뭐해? 그 꼴을 못 보잖아. 좀 이상해. 제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. 문제 있어. 왜 좋다고 달라드는 건 다 차버리고 쭉쟁이 같은 걸만 그냥 냅두고. 네, 맞아. 거기에 또 목매고. 선생님 여기 학원 건물이 저 건물인데 선생님. 괜찮아. 그걸 팔까요? 놔둘까요? 아직은 팔지 마. 팔면 손해가. 그리고 할면 나가면 엄마 할 거 없어 또. 선생님 그럴 것 같아. 그럼 그 돈 다 써. 선생님 제가 그 강주에서 피아노 학원을 할까요? 아니면 저 위지방으로 올라가서. 아, 오지 마. 오지 마요. 응. 강주에서 그냥. 아직은 할까요? 응 여기서 네. 딱 5년만 더해. 5년만. 응. 그리고 응. 그러면서 3년째 되는 앞으로 3년째 되는 때부터 네. 털을 뜰 생각을 해. 강주 쪽으로요, 선생님. 그때는 이제 그때 방향을 보겠지만 그 네. 멀리 안 간대 엄마는. 아... 응? 그리고 엄마 그 학원에 있는 엄마들하고 조금 엄마 요즘 소홀해졌었어. 아 그래요. 그럼 학원에 있는 엄마들하고 좀 친할까요, 선생님? 전화도 하고. 전에는 걔도 조금 뭔가는 보여지는 게 있었는데 네. 지금은 그게 없어. 응? 네. 그리고 애기도 콩쿨 준비도 할까요, 그치, 선생님? 해야지. 개인 콩쿨 준비, 개인 어디서 이렇게 딱 카페나 해놓고 하잖아. 네. 그런 걸 왜 안 해? 개인은 아직 인원수가 없어요, 선생님. 11명밖에 없어서. 응. 그러니까 조금만 더, 그래서 내가 가족적인 분위기를 좀 한번 했으면 좋겠어. 뭔가를 자꾸 보여지는 게 있어야 되는데, 네. 없어, 보여지는 게. 응, 그리고, 지금 학원 하는 데가 조금 어수선해. 잘 그 배치인지 뭔가 자꾸 어수선하대. 아, 어수선해요.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, 선생님? 조금 밝은 색으로 도배를 하든지 뭘 했으면 하면 안 돼? 도배를 하얀색이에요, 선생님. 근데 왜 자꾸 색깔이 이렇게 주변이 어중청해 보이지? 도배한 지 얼마 됐어?
3년. 3년 이제 좀. 선생님 제가 3년 동안 당진, 충남 당진에 있었어요. 그 임차인한테 보내주고 임차인 보내고 다시 왔어요. 선생님 거기서 안 돼서. 안 됐네. 선생님 홍성은 안 된가요? 홍성. 아직은 안 되니까. 네. 그리고 엄마는 이런 가물을 좀 재워. 가물을 재워요 선생님? 신의 가물이 있다면 우리네처럼. 그래야지 자꾸 나를 운을 열어줘야 되는데 나를 앞에서 자꾸 갈아막는단 말이야. 선생님, 저 그러면 신의 감을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? 그거는 이제 굳어서 풀어야지. 이제 어디 하나 좀 상담을 받아서 정확하게 저, 한번 와서 받아야지 이런 거는. 그리고 선생님 초 켜주라고 할까요 선생님? 그래서 자꾸 한 3년만 잘 빌면서 눌러줘봐. 그럼 선생님 3년 후에 좀 괜찮아질까요? 그렇죠. 아, 너무 나와 선생님 돈이 안 되니까. 그 내잖아. 그걸 조금씩 이제 키워 나가야 돼. 근데 이제 또 저기 선생님 때 당진에 그 보살님이 그래 10월 달에는 애들이 들어오고 있다는데 아 돈이 없다 또 선생님 내년에 들어온다고 그러네요. 아, 미치겠어. 아 진짜. 그러니까 어딜 잘 제대로 잘 믿으셔. 응? 네. 그래서 자꾸 풀어내요. 네, 풀어내요. 그러면, 그러면 좋은 일이 있어요. 선생님 그리고 말년 운세는 더럽게 안 좋아요, 저. 내가 더럽게 안 좋은 거 아니라니까. 근데 엄마가 내잖아 남자 복이 없는 것 뿐이지. 내잖아 근데 남자가 끼면 엄마가 돈을 못 벌어. 그러니까 내잖아 딱 1년 2년만 남자를 밀어놔야 돼. 내가 살아나야 될 거 아니야. 네, 살아나야 돼요. 거기에만 신경 쓰라고. 선생님 당진에 있는 아파트는 5,700 줬는데 5,000을 팔고 싶은데 나갈까요 선생님? 지금 팔면 4,000밖에 못 받아. 4,500밖에. 맞아. 맞아요 선생님 진짜. 그러니까 기다려야지. 거기 그냥 조금 있으면 올라가 좀. 그럴까요 선생님? 선생님 그거 집 때문에 애가 타요 선생님. 그걸 뭐 누가 잡으라고 그랬어. 엄마 잡은 거지. 남 말 듣지 마. 그러니까 기다려. 그리고 뭐 이제 이거 학원 아이들만 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선생님. 그러니까 엄마가 다니는 거기 학원 앞에 플랜 학원은 잘 돼. 거긴 그렇죠? 거기는 체계가 잡혔어. 아. 근데 엄마네는 솔직히 주먹국이야. 이걸 좀 변화를 줘야 돼. 그리고 나가실 때는 좀 이쁘게 화장하고 나가. 어쩔 때는 부시시 하고 나갈 때도 있어. 네, 그래요. 그럼 선생님 지금 저 집이 없어서 학원 안에서 방을 만들어서 사는데 괜찮아요, 선생님? 내년에는 조금만 해도 원룸을 얻어. 아, 얻어갖고 나갈까요? 그거는 네. 가치는 안 돼. 아, 알겠습니다. 아셨죠? 네, 열심히 사셔요. 선생님 내년 몇 월달이나 나갈까요? 어느 거? 2월달, 정월 지내놓고 2월달에. 그러면 선생님 저 운이 괜찮아질까요? 그러면 선생님한테? 좀씩 낮아요. 네, 알겠습니다. 네. 선생님 고마워요. 네. 감사합니다. 네.